님들할래. 막판에는 자크 정글입니다. 사실 요새 롤의 메타를 보면 초식 정글들이 굉장히 힘을 못 쓰는 그런 메타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대회에서 워낙 우디르가 날뛰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우디르를 아주 건방지게 선픽으로 뽑아서 볼을 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저런 우디르를 상대로는 형님들 오히려 어중간한 요새 육식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초식 중에 왕인 자크 정글을 뽑게 되면 자크 같은 경우에는 갱킹도 굉장히 뛰어난데다가 한테서도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크 같은 경우에는 요새 굉장히 약간 잊혀진 픽이지만 오히려 약간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비장의 카드입니다. 상당히 미드 칼리스타인가? 미드 칼리스타네? 근데 미드가 카타리나라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카타리나는 어차피 치고 빠질 수도 있는 챔피언이라서 클릭스 선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탑칼리였으면 사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었는데 공방식이 무슨 클릭스를 먹고 있습니다. 또 우디르가 형님도 자기가 근본 자체가 초식이기 때문에 그냥 우디르 자극하면 우디르가 저희 정글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쓸데없는 동선 밟지 않고 바로 저는 형님도 저희 굴로부터 먹으러 가서 저 굴을 먼저 먹겠습니다. 우디르 혹시라도 캠프를 대충 돌고 들어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항상 상대가 정글이 나보다 강력하면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왔을 때 대처가 안 돼요. 상대가 할 수 있는 베스트 플레이를 가정하면서 게임을 해야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또 사정을 가지 않도록 미리 지금 이제 화면이 깨지는 것 같지. 이런 식으로 젤리를 모아서 적당히 먹다 젤리를 모아서 먹어주는 거 아시죠? 이 북극을 먹을 때도 강타를 먼저 쓰고 싶지만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단 캐릭터가 와주고 봤는지 봤거든요. 캐릭터가 와주고 안 봤거든요. 그때는 저희 작은 형님들 총발사 배운 뒤에 바로 밑에 갱킹을 준비해서 바로 달려갑니다. 일단 카타리나가 뭐 2레벨 당연히 선거 찍었겠지? 와도 박았네. 지금 박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선을 숨기고 했는데 저는 여기 뒤쪽에서 총발사를 준비해요. 그럼 앞으로 점프를 포착포착 뛰고 싶어서 난리가 났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어? 그럼 일단 죽고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이거는 저도 스킬을 못 맞추긴 했는데 좀 잘했으면 카타리나 형 안 죽어서 딸 수 있었거든요. 너무 급하게 했다 이거. 처음에 봤는데 아 제가 솔직히 이 스킬은 캐시로 피했을지언정 제 젤리 펀치만큼 맞췄어야 되는데 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상 다가가지는 실수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손해는 아니에요. 미드 라인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이득이긴 하거든요. 우리랑 마치 위쪽 발기 싸움이 안 됐었어요. 칼리스타가 미드고 또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랑 형님들 왼쪽 도선 짠 다음에 바로 같은 그 골렘까지 보러 갈게요. 바텀은 약간 갱가기에는 라인이 너무 애매해서 골렘 먹은 뒤에 형님들 우리 바텀 집에 안 가고 만약 육신 부르면 빨리 먹고 바로 준비해서 땅굴 한번 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저렇게 대길 타고 있다고? 약간 디테일 준비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꽤 날카롭거든요? 이 골렘 조그만 걸 다 먹어야지 어쨌든 요새는 맛있어서 조그만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 제가 땅굴을 파면 절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좀 사리긴 하는데 쟤네들이 진짜 백핑 찍고요. 제가 땅굴 파겠다는 신호를, 암묵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알리스타는 좀 잡기 힘든데 라인 밀려 들어오니까 좀만 기다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아주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뒤지는 거예요. 그 완벽한 갱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집 타이밍 잡아줍니다. 이 자크가 형님들 생각보다 요새 잊혀진 챔피언인데 진짜 이 갱킹 자체가 개사기인 챔피언이에요. 진짜 이게 약간 은근히 별로 약점도 없거든요. 정글링도 은근 준수한 편이고 동선을 잘 짜게 되면 카정에도 잘 안 당해요. 은근히 그렇게 막 카정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머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요새는 너무 사람들 너무 유행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카팅이 많은데도 나온 챔피언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내 거야 이 머저라. 머저리 같은 우리는 다 무시합니다. 뭐야 뭐하죠?
미안. 하지만 내가 울리는 노트를 좀 노려볼게. 패시가 있어서 계속 하면 돼요. 사이먼 와주고 있거든요? 이건 이겼어요. 저건 이겼어요. 이렇게 모아주고, 뭐 안 되나? 내가 사이먼이 나 지켜주겠지, 솔직히? 카테나 텔도 있잖아. 카테나 텔 있어요. 카테나 텔 있어요. 텔 타! 아, 왜 텔 안 타줘? 아, 나오자마자 타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부술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득이에요. 생각을 미처 못했나봐요. 나오자마자 저한테 텔 탔으면 저도 살고 완전 개이득 보는 건데. 뭐 사실 그 정도의 센스가 있는 카타였다면 애초에 뭐 더 잘했겠죠.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방금 전에 굉장히 억울한 그거였다는 거 아시죠? 원래 이게 저희 계산대로라면 절대 죽지 않는 깝치네. 바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안 갈게요. 이게 눈치 깠거든요? 내가 요새 운동 좀 하거든. 이 정도면 무난해요. 지금 이게 6레벨 타이밍도 바로 직전이라서 자크가 이런 식으로 커버리면 굉장히 막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상대편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진짜 아직도 먹을 템포가 굉장히 많고, 이거 다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 아래쪽 설사카정 친다고 하더라도, 카리스타가 좀 아까부터 불편하게 나대네요. 사실 급순이다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좀 힘든 정도로 가서 그런 걸 좀 못 참거든요. 그런 것 다 레오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다시 살이니까, 이제 좀 살인오버를 깨우친 것 같아요. 됐다, 이거. 칼이 킬 들어간다. 나이스, 살았네? 플래시 그냥 썼구나. 우리를 내레드 먹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안 좋네.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알리스타 까불죠? 카타는 그냥 집 까버렸네. 이거 그냥 카타 쪽으로 하지 말고 무디를 지금 위쪽 정글 들어갈게. 어차피 밑에 핑하도 박혀있고 정글 털려있거든요? 개빡치니까 카정당에서 형님들 그냥 무디를 정글 들어갈게요. 전 이런 거 상당하면 못 참아요. 저 눈앞이 뒤집혀서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이미 컴퓨터 죽은 상황에서 지금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먹고 탑갱 가서 탑 말패에서 돌덩어리 죽일게요. 항상 동선 유동적으로 따줘야 돼요. 어딘가가 안 되면 다른 곳에 파주는 굉장히 깜찍한 센스가 필요합니다. 피아가 박혀있긴 하지만 바로 이쪽으로 뒤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지졌죠. 뒤늦게 궁을 써봤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선생님 여기서 빼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빼면 멍청이거든요. 여기다 와드를 박은 뒤에 딜의 위치에 다 보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 이걸 왜 집에 가니. 빼자고 할게요. 아, 이거 카타가 집에 갔으면 안 됐는데. 이게 궁 없잖아. 나이스. 딜이 있었구나. 나이스. 오! 안 돼! 안 돼! 아, 죽을 수도 있죠. 좀 아쉽게 죽었는데, 형님들. 이건 괜찮아요. 저 팀적으로 보면 개이득이거든요. 지금 저희 젤리는 아주 우수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아주 바람직한 게 뭐냐면, 지금 봐봐요. 어시스트가 6개예요. 저기 전부 다 킬로 들어갔으면 사실 지금 7킬 2데스밖에 안 난 훌륭한 KD의 젤리지만, 젤리라는 그 챔피언의 특성에 걸맞게 깜짝깜짝 우디르랑 기초의 근본부터가 다른. 우디르 봐봐요. 지금 킬타 3킬 쳤잖아요. 절반 라이어들에게 킬을 몰아줍니다. 애초에 저희 아주 본분에 걸맞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귀여운 젤리입니다. 이색은 굉장히 다릅니다. 백핀 좀 많이 넣어볼게요. 무조건 들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커터맨 굉장히 싸움꾼이네. 또 젤리가 좋은 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고무고무 스킬로 이용해서 동선을 말도 안 되게 짤 수 있다는 거. 미쳤나요? 이렇게 들어오신다고요? 연나가 없어진 줄 알았나 본데 내가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사이온, 나이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전형에서 보자마자 분단이 뒤집혀서 백업으로 와요. 이거 약간 미니언 몇 개 먹은 거 미안하긴 한데 일종의 갱가시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튀어서 그것도 공격적으로 좀 뭐하죠? 뭐하죠? 미치셨나요? 껴버립니다. 설마 죽나? 오 나이스. 좋아 빼자.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게 자크가 저 지금 퀵감형 100%에요 형님들. 퍼펙트한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크는 어느 정도 맵을 적당히 볼 줄만 알면 크게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자크는 그냥 맵을 좀 어느 정도 볼 줄만 알면 돼요. 자크는 개사기입니다. 저희 그 다음 동선 어떻게 짤 거냐면 이쪽에서 두꺼비 먹고 늑대 먹은 다음에 용 타이밍에 맞춰서 또 우디르 같은 녀석. 자 우디르 보니까 벌써 우디르 성향을 파악했어요. 우디르는 오브젝트에 환장하는 미친 오브젝트 매니아예요. 저는 바로 이쪽에서부터 쿠킹풀 쓰고 내려오다가 용을 먹어버리는 그런 미친 동선을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디르가 전령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령 쪽에도 와드를 받고 뺄 겁니다. 모든 변수를 다 체킹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오셨어? 살짝 되죠? 어서 저랑 먹고 싶어. 벌렁벌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벌렁벌렁 되다가 지금 테러가 막혀서 지금 당황하고 있죠? 그래서 멘탈이 나가서 지금 뛰어다니다가 지금 멘탈 나갔죠? 뭐하죠? 열받게 하고 계시네요. 일단 내가 맞아줬어? 나이스. 그렇지. 이렇게 돼야죠. 바로 젤리 먹어서 피 채우면서 마지막 젤리 펀치. 와 바텀도 이제 이대로 볼 수밖에 없어. 바텀 좀 실망인데? 일단 혼자서 용을 먹긴 좀 그런데 잠깐만요. 어? 나이스. 일로와. 이게 바로 젤리의 무서운 점이에요. 젤은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도약해서 상대를 조져버린단 말이에요. 젤은 사실상 좀 아직은 답이 없는 챔피언입니다. 참 미친놈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젤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젤리가 나오면 이 대응을 못하거든요. 젤리가 얼마나 고무고무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쵸 알지를 못해요. 저 젤리는 사실상 퍼펙트한 동선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허를 찔러버리는 퍼펙트 젤리입니다. 이게 저 친구들한테 어쩔 수 없어요. 쉽게 펴야 되거든요. 이게 게임을 터트려놓는 귀여운 젤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젤리의 장점 바로 이런 식으로 아무리 체력이 제 체력이 부족해도 말도 안 되게 패시브로 굴리면서 젤리를 계속 피해 참사는 유지력이 뛰어나는 건 항상 정글러의 가장 거대한 장점인 거 아시죠? 좋아요. 계속 위험해 보이는데요? 칼리스타는 개빡돌게 하고 있는데요? 손 넘으면 죽여버릴게요. 손 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손 넘진 않을 것 같긴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뭐 하죠? 오우! 미안. 좀 무섭다. 뺄게요. 맞아? 왜 이렇게 까불죠? 진짜로? 무슨 뽀짝뽀짝 뛸 줄 알면 그게 뭐해? 아니 좀 뒤로 좀 빠져있지 형. 칼리스 좀 부들레기야. 근데 칼리스 제가 봤을 때 칼리스타가 좀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원래 가만히 내뒀으면 한 10킬 정도 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젤리가 끊임없이 가서 괴롭혀야 되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아주 역같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역같이 만드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거든. 뭐야 씨. 저 그냥 버스트 하시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때 매절을 하고 있는.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형님들 봐봐요. 우디들 그렇게 정글링 빠르고 좋은 챔피언이지만 저희 퍼센트 젤리 앞에서 정말 동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거의 2레벨 가까이 차이가 나려고 하고 있죠. 뭐 하죠? 저걸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개빡쩔 것 같은데요? 입놀 장난 아닌데? 저걸 치고 있는데요? 뺐지? 이거 치자. 우리가 먹자. 빡 돌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또 납두면 또 저 오브젝트 중독자 또 우디르가 저를 또 되게 귀찮게 할 것 같거든요? 한타 해도 돼요. 3대3 한타 절대 질 수가 없거든요. 아, 잠깐만, 아칼리 왜 이렇게 쳐맞고 있어. 아, 스타리나. 칼리스타가 확실히 라인 좀 깡패긴 한가 보다. 빼 남자 먹었지. 왜 이렇게 없다 아대고 있어요. 왜 전령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까지 쳐먹어요. 어? 어? 저까지 쳐먹냐고요. 형님 궁극기 있으시면 빨리 쓰시고 도망가세요. 화나게 하기 전에 궁극기 없으면 뒤지세요. 바로 탑에 전령 풀어서 지금 폭탄 폭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 좀 봤던 레절 왕이기 때문에 부셔버려야 될 것 같아요. 먹어주고 또 우리를 골렘 훔치려고 했는데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갈게요. 어어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내가 버스 태워줄 테니까 형들 하지마. 퍼펙트 젤리가 있다고. 누가 킬을 많이 먹었지? 근데 우디르가 근데 4킬이네. 킬 많이 벌린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킬을 좀 아 우디르 초반에 좀 킬을 많이 주서 먹었죠. 퍼펙트 젤리는 딱치는 칼리스타를 눈뜨고 못 보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멍청한 알리스타의 등딱지를 부셔서 500원이었나 알리스타? 지금 맛있게 바로 흡수합니다. 사실 저 여기다 와드 박았을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왕 렌즈를 돌렸기 때문에 이쪽 와드까지 없네요. 볼렘 먹을게요. 또 하필 바다용이네. 바다용으로 먹은 젤리는 무적인 거 아시죠? 절대 죽지 않아요. 얘네가 AP가 좀 많이 없는데 별로 영상 한 개는 어차피 AP가 없어도 그 올리면 효율이 좋아요. 그 체력차는 패시브 때문에 사실 카이사랑 뭐 말파도 AP 데미지 있고 우디로도 AP잖아. 그래서 전기 영상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 올 AP는 방어력도 올려주면 가갑이랑 이런 거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텔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욕 먹을게요. 칼리스타는 아무리 죽여도 아주 바퀴벌레 같은 녀석인 것 같아. 봐봐, 아무리 죽여도 카탈 저 계속 끌고 가잖아요. 아주 야쏘 같은 챔피언. 아주 역겨. 뭐하는데 여기서 합치고 있죠 친소가. 여기가 너무 먼데? 넘어갈게요. 나 죽지 않아. 나 어떻게 죽이려고. 이대일 할래? 어? 난 죽지 않아요 형님. 스마이크도 있어요. 무한의 CC기에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라인 관리가 안되지? 이게 카타가 저렇게 칼리스타 죽이려고 하고 죽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라인이 계속 한 라인씩 비어가지고 손해를 보는거예요. 카타가 좀 잘해줘야 돼요. 이제 그만 칼리스타한테 다 얻어터지고 캐를 안죽고 라인이라도 지켜주면 다행입니다. 촬영 안해도 돼요. 생각 때문에 사실 지금 운동적으로 밀린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냥 형님한테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질 수가 없는 사실 지금 구도인데 포탑 밀리고 운영당하는 거 보니까 카타가 지금 너무 킬탈에 좀 눈이 멀었거든요. 그 약간 칼리스타 형님한테 좀 약간 공부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제 젤리가 계속 봐주고 있는데 뭐하죠? 뭐하죠? 뭐해요 이 자식아. 거기 사연 있는데요? 어? 잠깐만 그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뒤로 오세요. 어, 왜 이렇게 빨라? 아, 못 잡겠다. 맞아? 어, 나이스. 어, 아, 뭐야, 알리스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결국엔 뒤지자. 그냥 뒤지세요. 끝까지 쫓아갈 거니까. 하게들 마시라고요. 뒤져요. 뒤져. 미친 듯이 여러분들 많이 날릴 테니까, 이 자식아. 뒤지세요. 궁극이 좀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발, 칼리스타야. 미쳤다, 밀리는 거 예바잖아. 이거 막아야지. 지금까지 봐준 게 있는데. 칼리스타가 챌린저인가, 설마? 실수만 하는 것도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부캐 느낌 좀 나는데요. 몇 번 죽여줬는데도 저 정도로 하는 거면은 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헛게임을 추시는 것 같거든요. 방심하면 안 되는 판인 것 같아요. 가시가벗으로 좀 역겨우는 음수 좀 약간 가시가벗 좀 가면 안 되죠. 카리스타가 설마 이거 내 골렘 먹었나? 그럼 좀 아 많이 날 것 같은데. 아, 카리스타한테 골렘을 먹었을 때 저의 코어템 먹는다. 아 춘 속도를 놓쳤는데요. 열받는 사실입니다. 보시 이거 팔고 기다렸다 사갈게요. 자, 또 시작해 볼까? 지금 가갑이 좀 중요해서. 상대편에 좀 피해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오브젝트 하고 이거 한타 하면 돼요. 솔직히 지금 너무 잘 커서 제가 앞에서 비벼주기만 해도 이거 진짜 딜러진이 말도 안 되게 못해주지 않는 이상은 한타 질 수가 없거든요. 자크 이 정도로 커가지고 자크 앞에서 비벼주면 딜도 제가 거의 뭐 미친듯이 넣어줄 수 있고요. 너무 잤다. 조금 빨리 썼어야 되는데. 뭐 해보시죠? 해보시죠? 이리 오세요. 저한테 안 돼요. 무적이라니까요. 저 무적젤리에요. 또 오세요. 그냥 저희의 딱딱이 군대 앞에서는 상대편이 그냥 다 족발입니다. 뭐 어떻게 죽일 건데. 칼리스타가 저한테 등에다가 창 백날 꼽아봤자 달지도 않거든요. 이거 모란검을 가서 가까운 칼리스타긴 한데 다 먹습니다. 자꾸 사이드 운영하려고 와. 역시 부셔버리자. 포켓몬 병이 아주 제대로 걸린 칼리스타예요. 잡을 수 있나? 사이온이랑 레오나면? 잡겠지.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너무 노길이네. 칼리스타 탈진이라 그런가? 나이스. 이게 왜 저쪽 쫓아오죠? 다 제가 먹을 건데요. 여기선 최총발사 살짝 아끼면서 먹을게요. 혹시 도망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모든 변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좋아요. 젤리펀치로 먹어주고. 전령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전령이 아니고 이 바다용? 하지만 바다용을 먹기 전에 30초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어? 태양아 봐봐, 내가 뇌절 말씀드렸죠. 태양아 뇌절 좀 많이 한다고. 하다가 지금 운능력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원래 태양이 이 정도로 잘해주면 원래는 태양아 30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진실을 밀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남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저 형님이 얼마나 간지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태형은 지금 심지어 잘못 가기려고 빼버리거든요. 근데 뒤에서 막 무시랑 꺼리는 거 엄청나요. 집에 갔다 올게요. 요새 또 란두인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란두인 하나 가지고 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와요. 가고일 돌갑옷 또 가줘야 되는데 란두인 간 다음에 막템 가고일 돌갑옷 아니면 워머고 둘 중에 하나 가야겠다. 워머가 더 좋을 것 같다. 굳이 가고일까지 필요 없거든요, 지금. 가고일 갈까? 가고일 갈까? 가고일 버프돼서 조금 가고 싶거든요.
이게 딜러가 와줘야 되는데. 실랑하는 거 아니냐? 힐 안 와주는데? 저도 불안한데. 이지세요. 바로 안 쳐요. 헌덕지 안 만들어줘서 한타 사이온 안 죽는데 이거. 사이온이랑 나랑 무적인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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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잘 도망가, 드디어야. 하지만 너 한쪽에 도망가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얍! 개빠르긴 개빠르다. 빠르긴 진짜 빠르다. 우리 편이 너무 스킬을 못 맞추기도 했다. 레오나 형님이 좀 맞춰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오진 않겠지, 우디려가. 진짜 검사가 없긴 하거든요. 나 막 벌레가 돼서 갖고 도망갔으니까, 오진 않을 거예요. 또 오면은 뭔가 좀 했겠죠. 근데 제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전 이 다음에 형님도 그냥 집에 가지 않아요. 근데 칼날불까지 먹고 빼야 저희 직성이 풀리거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떡할 건데. 근데 슈트도 슈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 뭐야. 또 아픈데? 어!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나이스. 이게 바로 어그로지. 그냥 텔 없냐? 어떻게 좀 막아봐! 나이스. 이거죠. 날 죽이려고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이스. 이게 바로 형님들 춤을 춰서 상대의 이성을 끊게 만든 다음에. 잠깐만요. 야! 야! 젤리 주소 또 차지. 무슨 차티? 못 잡나? 잡겠죠? 그렇죠. 답이 없는 거예요. 자카 같은 경우에는 또 요새 굉장히 사기챔인 게 이런 틈새 때문이라니까 형님들. 크리스토 하루 종일 사이드만 밀다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한 게임 잡아도 소용 없습니다. 여기서 줄게요. 뭐야, 왜 날 때리고 있어. 형님들, 진짜 자카가 굉장히 완전 안 나오는 만큼 오히려 사람들이 대처를 못하고 사기적인 갱킹과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